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마키툴과 마찬가지로 알게 되면 정말 편리한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플러그인 매니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플러그인이 많은 경우엔 예를 들어 이렇게 들어가서 웨이브스 같은 경우에 정말 많죠. 뭘 찾으려면 한참 걸려요. 그리고 또 UAD 같은 경우에도 뭐 하나 찾으려면 이렇게 한참 걸립니다. 이런 경우에 큐베이스 경우에는 플러그인 검색 기능이 있어서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고 프로툴의 경우엔 자주 쓰는 플러그인들을 따로 빼서 쓰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로직에서는 이런 기능들이 없었다가 얼마 전에 플러그인 매니저라는 기능이 생기면서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리퍼런스 플러그인 매니저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런 큰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카테고리 오른쪽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폴더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여기 폴더에 제가 원하는 이름 하나 넣고 이런 식으로 넣거나 한 다음에 그리고 제가 뭐 사용할 만한 플러그인 아무거나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UAD에 가서 얘들을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넣거나 그리고 일단 이렇게 넣은 다음에 다시 꺼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 상태 방금 제가 넣었던 플러그인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게 필요 없을 때는 다시 가서 여기서 이렇게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없어졌죠? 그리고 한 가지 주의점이 있다면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 밑에 있는 플러그인들은 로직에 있는 플러그인들이에요. 얘네들은 일단은 로직에서 한번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번 옮겨 볼게요. 옮기면 바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로직에 있는 플러그인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따로 넣고 싶다면 하단에 로직 여기 있죠? 여기에 들어가서 직접 옮겨 주시면 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